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역 블랙점. 네, 해처럼 빛나리 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역 블랙점 디자이너 해리입니다. 일단 여자분들이 제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약간 거지존에 대해서 셀프 드라이 영상을 찍을 거고요. 좀 저처럼 좀 얼굴이 동그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솔직히 헤어 디자인 저도 층이 이렇게 많고 거지존이고 머리를 기르고 있으면 손질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C컬 드라이와 뿌리를 살리는 셀프 영상을 찍을 겁니다. 저는 사실 롤드라이를 많이 이용하는데 유지력이 조금 길게 가기 위해서 이 뿌리 롯들을 사용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롤드라이가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있기는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집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이 많아서 집에 하나쯤 다 있는 이 판고데기를 이용해서 셀프 영상을 찍을 겁니다. 일단 저는 얼굴이 좀 많이 동그랗고 볼살이 좀 많은 스타일인데 그래서 5대5보다는 조금 이렇게 오버가르마를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뿌리 펌을 일단 해놓으신 게 제일 좋아요. 뿌리 펌을 하면은 생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셀프로 혼자 뿌리를 살리기도 편하거든요. 섹션을 잡아서 그냥 편하게 올리브영에서도 팔아요. 이 그루프, 작은 그루프, 그리고 뿌리 전용 그루프를 올리브영에서 팔아요. 약간 섹션이 이 정도면은 약간 각도를 좀 많이 업해서 이 정도로 세게. 여기도 이쪽으로 해서 롯드가 닿을 수 있게 하고 고정. 열을 먼저 주셔야 돼요. 근데 센 바람으로 하면 자국이 남을 수 있어서 좀 약한 바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드라이 하는 동안에 다 식기 때문에. 그리고 고데기 하기 전에 여기 구렛나루 에그머리가 다 커트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C컬로 그냥 가볍게. 여기 짧은 머리들 찾으셔서 아니면은 뿌리 펌 할 때 따로 파마를 하셔도 돼요. 여기 애교. 그리고 살짝 옆으로. 여름에는 트렌드가 좀 양파머리라 해서 좀 강하게 앞머리를 넣었으면은 이번 가을년도 트렌드는 살짝 반컬 정도만 넣는 정도거든요. 가을, 겨울 트렌드 자체가 이번에는 조금 생머리에 가까워서 잡지를 보시면 거의 다 생머리였을 거예요. 웨이브도 거의 풀린 듯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뿌리도 살려있고 애교머리도 있어서 머리를 넘겼을 때도 예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그냥 C컬 드라이만 해주시면 돼요. 일반인들이 하시려면은 그냥 위에서부터 잡고 크게 둥글게 말아주시면 돼요. 매직기를 사용하셨을 때 매직한 것처럼 딱 달라붙다가 밑에만 딱 C컬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좀 잡아주면서 각도를 좀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좀 식혀주시고 내려주시고 각도를 올려주시는 게 제일 이게 가장 완성도가 높으실 거예요. 일반인분들이 하셨을 때 여기 하고 여기 두 번째 딱 중간에서부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집에 큰 그루프나 큰 롤이 있으시면은 말아주시고 드라이기 바람. 드라이기 바람은 고루고루 주는 게 중요해서 하면은 여기 남는 부분들 그냥 편하게 고데기로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사이드 할 때랑 똑같이 올려주면서 이렇게 윗방향으로. 가장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봤어요. 저희에게 핀셋 쓰고 이런 건 당연하지만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의외로 집에 핀셋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에게 핀셋을 선물로 많이 해드렸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드라이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동선과 뜸. 그리고
여자분들이 이제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고데기가 안 된 부분이 다 보이실 거예요. 살짝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안 됐다 싶으시면은 그냥 고데기 넣어서 한번 그냥 여기 그냥 돌리면서 빼주시고 처음에 그루프 빼면 조금 과해요. 근데 과해도 금방 자연스러워져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고데기만 했을 때도 이렇게 그냥 샵에서 드라이 받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으세요. 저 정도 기장이시면 드라이를 이렇게 예쁘게 해도 사진 찍을 때는 여자들은 여기 이렇게 목선이 보여야죠. 얼굴이 좀 더 갸름해 보이고 예쁘거든요. 밥 먹을 때도 여자들 보통 이렇게 머리를 묶고 먹거든요. 살짝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그냥 밴드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우리는 아까 뿌리를 살려놨기 때문에 머리를 묶어도 굴욕이 없어요. 살짝 이렇게 애교머리 살짝 조금씩 빼주셔도 돼요. 여자들은 대부분 여기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많이 살려주셔야 돼요. 그냥 편하게 일반인들 머리 묶듯이 보여드릴게요. 위로 가게 해주시고 이거를 한 번 더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그냥 밴딩 하나 빼가지고 고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팔자가 되도록 살짝 빼주시고 그 여자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저처럼 거지존 머리를 기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미용실을 갔을 때 뭐 손이고라고 해서 손님 이건 고데기요라고 좀 소리를 되게 듣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전체적인 파마를 해서 예쁘게 하고 싶은데 또 머리를 기르고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라인의 애교머리 커트와 자기 헤어라인에 맞는 커트를 받으시고 뿌리펌을 하고 그리고 페이스라인 구렛나루까지 다 이제 애교머리를 파마를 해주시면은 집에서도 손쉽게 머리 손질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압구정역 블랙점 해처럼 빛나리 해리 선생님께 와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팁 감사합니다.